다들 지나가시면서 네. 꽃집이냐고. 글쎄, 저도 지금 꽃집인 줄 알고. 꽃집이냐고 그러셔요. 예,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클리닝. 예. 마을 다 사랑방이라. 다른 마을. 아니, 저기 저 사진은 옛날 사진인데요. 아, 그러세요? 저기 여학생복 입고 찍은 사진. 저... 이거는 우리 지금의 남편. 아, 그러시구나. 연애하실 때 결혼하셔서.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꽃 가꾸세요? 예. 아이고, 아 이거는 저기 나팔꽃 아니에요? 예, 샤피니아. 아, 그리고 꿈에 피, 심어서 네. 가을 늦가을까지 피고 예. 엄청 오래 가요. 골목길에는 제 눈을 사로잡는 또 다른 것이 있는데 바로 한껏 만개한 꽃들입니다. 아니 여러 가지 많이 심어. 클리닝 집인데 예. 화원 같이 해놨어요. 예. 네. 그래서 다들 지나가시면서 네. 꽃집이냐고. 글쎄, 저도 지금 꽃집인 줄 알고. 꽃집이냐고 그러세요. 예.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클리닝. 예. 예. 아니 지금 오면서 이렇게 보니까 마을이 예. 집집마다 울 안에 나무들이 많이 심어져 있어요. 예. 예. 처음에는 예. 그냥 한두 개씩 이렇게 사다 아. 심다 보니까 또 이렇게 마을 전체에서. 공원 올라가는 길이고 하니까 아. 통장님들께서 또 이렇게 꽃길을 만들면 좋겠다 골목골목 그래갖고 아. 그렇게 그렇구나. 하셔갖고 와 여기 봐 예 꽃길이 됐어요. 네. 알고 보니 이 동네 온통 꽃천지입니다. 지나가는 행인들도 발걸음을 멈추고 한동안 바라보게 만드는 영현동의 매력. 아이에게 조금만 마음을 쓰면은 네. 마을이 이뻐지는데. 네. 그리고 지나 운동 다니시는 분들이 이쁘다고 칭찬도 네. 해주시고. 이저 화면 나가고 나면은 예. 인천시의 네. 많은 골목이 예. 이렇게 아름답게 변하겠는데요. 예. 그랬으면 아이고, 좋겠다. 감사합니다. 네. 처음엔 한두 개의 화분으로 시작하다 이제는 마을 전체가 온통 꽃밭이 됐다는 동네. 그 길을 따라 내려오니 자칫 지나치기 쉬운 좁은 골목 하나가 나타납니다. 굽이굽이 펼쳐진 이 좁은 골목에는 또 어떤 사연이 담겨 있을까요? 마을 다 사랑방이라 아름 마을 아리 마을 사랑방은 함께 모여 마을을 위한 아 안녕하세요. 어머 안녕하세요. 네, 네. 아, 아리 마을 사랑방 이렇게 글 써서 읽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이 아래에도 이렇게 길이 있어요? 네네 여기 길이. 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요 호박 열린 것 좀 봐. 여기 네. 못 보셨지요? 네. 아 아유야. 60년대. 아니 저기 저 사진은 옛날 사진인데요. 아 그러세요? 저기 여학생복 입고 찍은 사진. 여기 사랑방에서 저기 여기 좀 한다고 사진을 좀 달라고 해서 아~ 이렇게 했는지는 몰랐어요. 아~ 그냥 어느 날 전시했다 끝나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해놓으셨더라고요. 아니 근데 보기 참 좋아요. 골목길 한 모퉁이에 만든 쉼터. 그곳에는 옛날 추억이 담긴 사진들이 골목을 밝혀줍니다. 이건 소풍 갔을 때. 아,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아 그러시네. 아야 참 이쁘셨네. 저 이거는 우리 지금의 남편. 아 그러시구나. 연애하실 때 결혼하셔서 네. 이런 생각은 참 잘해낸 것 같아요. 네, 꼭 무슨 관계가 있어서라기보다 이렇게 사진을 걸어놓고 이런 데 앉아서 어선도선 얘기하면서 이런 사진 감상. 아 좋네요. 웃음이 넘쳐나던 그 시절 이곳. 아. 갖가지 꽃과 옛날 사진이 반기는 이 골목은 꼭 길게 뻗은 야외 카페 같은 분위기입니다.
꽃도 이렇게 해놓고. 여기가 꼼꼼했던 골목인데 어. 밤에 이제 불도 들어오고 예. 골목이 아유, 좋네요. 이 골목은 저 위에서부터 예, 여기까지 여기까지죠. 진짜 무슨 사랑방이에요. 사랑방 예. 이야기 나눌 수 있고 여긴 특별한 마을 이름이 있다는데요. 골목길 사이사이 자리 잡은 동네, 이곳은 아리마을입니다. 동네 이름에는 나름의 사연이 있습니다. 실향민돌이 70년 전에 넬가지 모래가지 하고 주저앉은 자리가 그대로 지금 있어요. 그래서 비가 올 때는 우산도 못 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게 아파트들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고 건물들이 하는데 지금도 이런 데서 살고 계시는 분들은 불편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아리고 쓰리라. 그래서 아리마을이 됐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어렵고 힘들었던 시기였지만 그때도 추억거리가 꽤 많습니다. 그런 옛 이야기를 이곳 아리마을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영화 포스터부터 옛날 국어책까지 요즘 청년들은 잘 모르는 시절이겠죠. 이렇게 그림을 보면서 칙칙한 골목길을 즐거운 마음으로 걸어갈 수 있다니 이게 사실 이런 골목이 뭐 그립다 그러면은 참 우습지만은 어떤 때 생각날 때 있어요. 그런 골목길이 아직 있을까 뭐 이러고. 아하, 이렇게 쉼털만, 와. 예전에 여기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 쭉 뻗은 골목에 두 줄로 나란히 펼쳐진 꽃길. 작은 꽃망울이 옹기종기 모여 넓은 골목을 가득 메운 것이 용현동의 터를 잡고 살아가는 마을 사람들의 모습과 닮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I make as much noise as I want, and no one even cares.